경호실 차장님은 인수위 당시에 청와대 집무실 이전 TF에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경호처 관련되는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청와대 집무실 이전 설명을 하면서 추가 규제가 없고 추가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도 496억 원 이상 없다라는 투로 인수위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국방위에서 추가적으로 한 15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다섯 군데로 나누어졌는데 구방사청 그 후암동에 있는 팀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별관으로 와야 되고 국방부 별관 그럼 오기 때문에 그 관련 이전 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150억이 든다고 했어요. 알고 있나요? 지금 모르겠죠? 처음 들었습니다. 네, 확인하시고요. 네. 추가 규제가 없다고 했는데 임시 비행 금지 구역 지금 설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 국방부를 지금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한 3.7km 하고 아크로비타 서초동으로부터 한 2km 정도 임시 금지 구역 설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임시금지 구역 속에는 비행기, 헬기, 드론 다 못 통제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통제를 받지 않고는 못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는 주 항로가 한강 항로를 썼죠. 네, 그렇습니다. 한강 항로가 지금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헬기들은 주로 강남 일대 상공을 주 항로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닙니다. 한강 항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추가적인 대책이 거기 사람이 타고 뭐 허락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됐을 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은 규제입니까? 아닙니까? 공중에서의 규제죠? 규제입니까? 아닙니까? 비행기, 헬기, 드론, 무인기 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규제죠. 그다음 대공진지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드론과 무인기를 하기 위해서 한 네다섯 개의 진지를 추가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죠? 드론 관련되는 진지들은 현재 그 건물 옥상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진지를 설치하지 않고. 옥상에 이제 진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어떤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